안녕하세요. 건담올리기 아인스입니다. 오늘 준비한 동영상 프리뷰는 8월 신제품인 IG 건담 아스트레이 레드 프레임을 준비해봤습니다. 프레임이 노출되는 독특한 디자인과 더불어서 높은 가동률이 인상적인 아스트레이 시리즈, 다양한 등급으로 출시가 되어 있고요. 높은 인기를 가지고 있는 기체가 이번에 IG로 등장한다고 합니다. 이 제품의 품질과 또 더불어서 이후로 나오게 될 아스트레이 시리즈의 바리에이션 또한 상당히 기대가 되는데요. 어떤 제품인지 먼저 간단하게 제품 정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발매는 2015년 8월 8일, 이번 주 주말에 발매 예정이고요. 가격은 2,500엔. 내용을 보니까 이제 조립 단계에서 리어를 추가하게끔 구조를 추구했다고 하고요. 인체 같은 가동이나 근육을 그대로 답습하는 것이 아닌 모빌슈트로 바꾸었을 때 골격, 근육을 재설계했다고 합니다. 신규 완전 설계 프레임으로 모빌슈트의 골격을 추구했다고 하고, 프레임이 노출 시 외장과 연동하는 유연한 가동을 실현했다고 하고요. 가동 기능으로도 세부까지 재현했다고 합니다. 실제 제품상 어떻게 나올지 상당히 기대가 되는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설정화부터 먼저 보도록 하죠. 자, 좀 크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IG에 맞춘 설정화입니다. 아스트레이 특유의 근육질 형태의 프레임이 노출되어 있는 이러한 몸이 상당히 인상적이고요. 설정화이지만 벌써 몸 곳곳에 추가되어 있는 각종 데칼들, 리얼리스틱 데칼로 추가가 되어 있을 이런 데칼링이 상당히 화려하게 붙어 있는 걸볼 수가 있겠습니다. 무릎 파츠가 상당히 두툼하게 되어 있다는 점, 무릎 장갑 쪽이 상당히 큼지막하고요. 전체적인 프로포션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MG 느낌이 많이 나는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뒷모습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식으로 곳곳에 리얼리스틱 데칼로 되어 있는 각종 이렇게 라인, 데칼링들 확인할 수가 있겠고, 이런 프레임상의 이러한 디테일들, 과연 실제 제품에서 얼마나 충실히 재현이 될지 기대가 됩니다. 다음으로 목업 이미지 보도록 하죠. 하비쇼에서 공개된 목업 이미지입니다. 목업이지만 벌써부터 IG다운 이런 디테일들이 많이 느껴지는 걸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팔 장갑 쪽에 이러한 장갑 구조라든지 이런 다른 사진들을 보더라도 이렇게 무장들은 또 충실히 구현이 되어 있는 거볼 수가 있겠고요. 실제 채색된 제품을 봐야 되겠지만, 일단 목업 이미지만 봤을 때 상당히 공을 많이 들인 이런 제품 형태를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잡지 이미지들 보도록 하죠. 잡지에 공개된 일단 설정화고요. 앞서서 살펴봤지만 상당히 육덕져 있는 이러한 아스트레이 특유의 모습들 잘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채색된 제품의 사진인데요. 가벨 아스트레이트를 활용한 이러한 액션 포즈 및각 관절들의 가동률, 부속품으로서 이제 각종 무장들, 라이플과 실드, 빔사벨, 가벨 아스트레이트, 각종 액션을 필요한 손 파츠들, 이런 게 부속이 되어 있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가벨 아스트레이트는 보니까 이제 허벅지에도 달 수가 있고, 옆구리에도 달수 있도록 저렇게 구현이 되어 있는 걸볼 수가 있겠고요. 가벨 아스트레이트의 칼 부분은 맥기 처리가 되어 있는, 또이 구길 문자 도심 부분에 또 안쪽에 이렇게 성형 처리가 되어 있는 거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여기서 또한 가지 또 주목해야 될 점은 이 프레임 어드밴스드 조인트 자체가 그냥 단순히 빨간색으로만 처리되어 있는 것이 아닌 빨간색과 흰색이 이렇게 색분할이 또 되어 있다라는 점, 여기에 또 주목을 좀 해줘야 될것 같고요. 백팩은 저렇게 슬라이드 기믹 똑같이 구현이 되어 있는 거볼 수가 있겠습니다. 공식 제품 정보 부분인데요. 제품의 이 프레임의 색분할 부분, 그리고 가동에 대한 연동 구조,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각종 이제 액션 포즈들, 그리고 이제 프레임 부분과 각종 부속품들, 디테일, 이런 것들을 쭉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색분해도 상당히 깔끔히 잘 되어 있고요. 특히나 이 어드밴스 조인트 단계에서 이미 다색으로, 이중 색깔로 다 처리가 되어 있다는 점 때문에, 완성했을 때도 이 프레임에도 색분할이 되어 있다는 점, 상당히 색분할이 깔끔하게 잘될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이제 하비쇼 이미지들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당히 좀 많이 나오긴 했는데요. 한번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드밴스 조인트의 모습입니다. 몸 곳곳에 이미
빨간색 통으로 된 것이 아니라 흰색과 빨간색 두 가지 컬러로 이렇게 색분할이 되어 있는 거 볼 수가 있겠고요. 특히나 손 부분은 저런 식으로 부분 도색을 따라 하지 않아도 손 자체에서도 이미 색분할이 되어 있다는 점 주목해 볼 만합니다. 이런 식으로 프레임 부분에서 이미 색깔이 다 들어가 있는 거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제품의 모습입니다. 제품의 프로포션이나 디테일 여러 가지 면에서 RG답다라는 이러한 퀄리티를 보여주고 있고요. 몸 곳곳에 이제 이런 식으로 리얼리스틱 데칼들이 추가가 되면서 특히나 어깨 장갑 같은 경우 이제 화려하게 색분할 컬러링 마킹이 또 되어 있는 거 볼 수가 있겠습니다. 가베라 스트레이트 같은 경우에 이제 앞서 봤듯이 매킷 코팅 처리가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겠고요. 덕택이 상당히 이제 화려한 멋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좀 더 세부적인 디테일 부분인데요. 육덕진 몸과 더불어 이 조각조각 나 있는 장갑으로 이루어진 이 패널 라인과 이 디테일 부분, 그리고 리얼리스틱 칼로 정말 어깨 쪽은 아마도 이제 큰 거 하나를 덮는 형태로 되어 있지 않을까 싶은데 상당히 많은 이런 마킹 형태가 보여집니다. 계속해서 이 비슷한 사진들 계속 이어지고 있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발도술 같은 각종 액션 포즈를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가동률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거 이제 가조립 상태인데요. 어깨 장갑이나 몸 곳곳에 보시면 이제 추가되어 있는 이 데칼이 얼마나 화려한가 또 느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각종 포즈를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데요. 요 포즈는 도대체 왜 아마도 이제 각 관절 부분들의 가동률을 보여주고 싶었던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만 상당히 독특한 포즈 이렇게 구현이 되어 있고요. 네, 뒷모습까지 프레임 부분에서 이미 아까 보셨다시피 색분할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프레임이 노출된다고 하는 이 아스트레이 특성상 색분할이 좀 어색할 수가 있는데 아무래도 프레임이 단색일 경우에 하지만 색분할이 다 이루어져 있다는 점에서 상당히 잘 되어 있는 색분할도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발도 포즈. 역시 아스트레이 하면 이런 발도 자세가 제격이죠. 이런 식으로 각종 제품의 가동률과 디테일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공식 이미지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식 사진입니다. 처음에 이제 기본적인 스탠딩 포즈, 라이플과 실드를 장비하고 있는 이런 스탠딩 포즈고요. 그 뒷모습, 상당히 이제 화려한 색분할들. 가뜩이나 이제 IG로 넘으면서 이제 조각조각 작은 파츠들로 다 분할이 되어 있는 것들을 색분할 처리하게 되어 있는데 특히나 이제 아스트레이는 이 프레임 단계서부터 색분할이 되어 있다는 점 때문에 더욱더 이 흰색과 빨간색의 색분할이 더 눈에 띄는 것 같습니다. 가베라 스트레이트를 활용한 이러한 포즈들 볼 수가 있겠고요. 이러한 실체검을 이용한 이러한 발도 포즈나 여러가지 액션 포즈들이 상당히 인상적으로 잘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장식을 해두면 상당히 멋지게 장식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각종 가동률 부분도 RG라는 등급 특성상 나쁘게 나올 가능성은 적은데 아스트레 같은 경우에는 좀 팔다리 장갑들이 특히나 이제 다리 부분이 좀 두껍게 되어 있다 보니까 다른 RG처럼 완전 굽힘은 조금 힘들어 보이는 게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도 상당히 많은 큰 폭으로 굽혀지는 게 보여지고 있고요. 이 아무래도 이 자세에서 보여지는 무릎 가동이 이게 최대치가 아닌가. 흰색 부분 장갑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가동률이 좀 걸리는 듯한 것들을 좀 엿볼 수가 있겠고요. 완전 접힘이 되면 좋겠지만 아무래도 아스트레이 특유의 이 두툼한 다리 구조 때문에 완전 접힘은 조금 무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가베라 스트레이트를 이용한 각종 액션 포즈가 자연스럽게 잘 된다는 점 확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박스 아트 보도록 하죠. 자, 박스 아트입니다. 다른 RG와 마찬가지로 클로즈업되어 있는 얼굴과 전신 이미지를 구성하고 있는 박스 아트인데요. 라이플과 실드를 들고 있는 자세가 아닌 가베라 스트레이트를 뽑아 들고 있는 이러한 포즈로 박스 아트를 만들어 놨습니다. 솔직히 이쪽이 좀 더 어떻게 보면 레드 프레임 다운 포즈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이런데 이렇게 클로즈업되어 있는 얼굴 부분에서
실제 제품에서는 좀 보기 힘든 이 얼굴 부분의 그런 자세한 면목들을 또 확인할 수 있는 박스 아트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요렇게 해서 자 8월 신제품 IG 건담 아스트리 레드 프레임을 살펴봤습니다. 뭐 이미 공개되어 있던 이미지들 쭉 살펴보면은 뭐 MG나 뭐 크게 보면 이제 PG까지도 넘볼 수 있는 이런 짜잘한 디테일도 잘 살려져 있는 IG 특유의 이런 구성들을 볼 수가 있겠고요. 가동률 면에서는 이제 소체 자체가 제품 자체가 좀 디자인이 다리가 좀 두껍게 되어 있는 편이라 완전 굽히면 좀 어렵겠지만 그래도 뭐 각종 액션 포즈를 취하는 데 있어서 부족함이 없을 정도로 IG다운 가동률을 보여주고 있고요. 특히나 이 프레임 단계에서 색분할이 되어 있다는 점 때문에 상당히 화려한 이런 색분할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아마도 발매가 되면은 많은 분들이 구매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네요. 자, 오늘 프리뷰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다음 주에도 또 다른 제품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유튜브 건담홀리 채널 많은 구독 부탁드리겠고요. 다음 주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